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너무 일을 안 하는 영종 선생님을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. 동덕여대 수시 기출 문제로. 너무 요새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페이지에 너무 일들을 안 해요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이거 동덕여대 수시로다가 제가 지금 미션 빨리 던져주고 오겠습니다. 에이, 이거 봐. 일안 하고 이거 봐. 뭐야? 일좀 하세요. 친구들과 함께 이거 좀 끄시고. 아이고, 이래야지 일하는 시간에 지금 뭐하는. 이제 일좀 합시다. 영상 너무 안 올렸어. 오랜만에 하나 좀 해주세요. 맨날 나만 하고. 네, 수시 기출. 기출 디자인. 네, 아, 기출 디자인. 호루라기랑 빨대네요. 아, 빨대. 빼빼로네요. 네, 빼빼로. 네, 아니, 일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말도 아니에요. 더듬는데. 아닙니다. 해야죠. 어떻게 할 거예요? 빼빼로인데. 빼빼로 제시된 선물 두 가지 조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화면을 잘게 아, 연출하시고. 그렇게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.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지, 친구들한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을 보니까 빼빼로에는 물적 특성을 표현하라고 나와 있네요.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네. 아, 네. 그리고 제시된 선물 이외에 형상 그리지 말고 개수랑 색채 변형 가능하고. 아, 변형이 가능하다. 네. 이건 동덕여대이기 아주 때문에. 중요한 겁니다. 네. 동덕여대이기 때문에. 네. 여백에 최선을 다하게 연출하라고 했지만 전 칠하지 않을 거예요. 왜요? 제가 그냥 칠하는 게 싫어서. 그래서 이거는 색채 변형 가능하면 다른 맛으로 빼빼로 연출할 수도 아, 있다는 무슨 맛 뜻이에요. 좋아하시나요? 저는 딸기 맛을 아, 좋아하는데. 딸기만 그리실 거예요? 아니, 딸기는 색감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녹차 뭐 이런 거. 녹차 하면 맛으로.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수시 나왔던 거죠, 이거? 그런 것 같아요. 네, 너무 장난스럽게 하시면 안 되는데, 일해야 돼요, 이거. 네네. 아, 호루라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호루라기는 일단 이렇게 금속이고 무거운 메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주제부에 그 무게감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약간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. 아니 딱 그런 금속 묘사 빡 아, 해갖고 딱 금속. 아시 느낌 아시잖아요. 아, 진출하게 한다. 그렇죠.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버텨주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그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. 오늘 안에 하실 수 있습니까? 우리 좀 올려야 되는데. 잠시만요, 제가 일단 스케줄 한번 봐야 될것 지금 하트가 엄청 떠 있는데. 아니, 일단 스케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오늘 안에 하셔야 돼요, 무조건. 오늘 약속. 안에. 약속. 오늘 안에 안될것 같아요. 약속. 네,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안에 하는 걸로. 네. 그래서 다음 주에 무조건 업로드 하는 겁니다. 진짜?